여러분 그 16번까지 봤으니까 그 다음에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어디 뭐에 대해서 등록상의 정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등록상의 정정했을 때 자, 일단 지적정리 파트 중에는 소재정리하고 등록상의 정정하고 그 다음에 촉탁하고 뭐예요. 지적정리 후에 통지기인데 1번은 뭐예요. 거기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으로 인해서 인도토지의 경계가 변경됐죠. 줄쳐보세요. 인조토지의 경계가 변경됐어요. 그 인조토지의 경계가 변경됐다는 것은 거기 아무 빈칸에 면적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증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증감. 면적이 증감이 있으니까 누구만이 하는 거이고 소유자만이 신청하는 거예요. 소관청이 직권을 못하고. 자, 그럼 인조소유자에 뭐가 필요하다고? 승낙서가 필요해요. 승낙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 경계나 면적의 등록사항이 잘못됐으니까 동그라미 5번을 먼저 보면 5번에 뭐라 했어요? 토지소유자가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지적공부의 등록상의 정정으로 인해서 경계나 면적의 변경을 가져올 때는 뭘 첨부하라고 등록상 정정 성과들을 꼭 첨부한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요. 근데 1번이 왜 틀렸냐면 뭐가 들어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되면서 반드시. 아니 승낙서 안 주면 뭐 내면 돼? 판결서 내면 되는 거지. 꼭 반드시 때문에 틀렸어.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 볼 때 그 뭐예요? 반드시 마음뿐 언제나 뭐 있죠? 그러니까 그 무조건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지문 볼 때 뭐뭐에 한해서 뭐 이렇게 나온 거 있죠? 그러면 그게 진짜 맞는 거는 진짜 맞는 거는 꼭 여러분 생각을 해주셔야 돼. 왜 그래야지만이 그 실수를 나중에 안 해요. 무조건 반드시 나왔대도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이것도 저것도 모르면 그냥 반드시 나오면 반드시 만분 언제나 이거 나오면 찍는데 혹시라도 좀 뭐 한 문제라도 더 맞고 싶으면 뭐뭐에 한한다라는 그런 단어라든가 그런 거는 뭐예요 한번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 것만 나중에 출력감 뭐 이해해 주지 않죠. 그 다음에 이번에 도면에 등록된 필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면적의 증감 없을 땐 직권할 수 있다 얘기죠. 그 다음에 3번의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 정리계리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됐을 때는 소관청의 직권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정정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 소유자 정리계리서 내용과 다르게 됐을 때는 이건 뭐예요. 등기부 갖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뭐예요. 소관청이 자 임의적으로 직권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거기 4번에 뭐예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표시가 잘못 있을 때는 소관청은 그 정정이 뭐 할 때까지 완료될 때까지 그 지적 측량을 뭐 할 수 있어요. 정리할 수 있다. 정지시킬 수 있다 써 있죠.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당연히 1번이고 그 다음에 18번은 뭐예요. 자 저 작년도 간병평가서 문제인데 뭐라고 했어요. 자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가 법률상을 읽어볼 거고 지적소관청이 토지등에 따라 지상경계를 설정할 경우에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뭐는 이 경계는 뭐예요. 도상경계를 뭐로 하는데 원칙으로 하는데 뭘 원칙으로 한다고 도상경계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뭐예요. 자, 지상경계에 문제가 생겼다 그랬죠? 그래서 어디에다가 지상경계를 뚝담장으로 정하다 보니까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게 만들어지게 됐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한 3년 전에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틀리고 지상 뭐예요? 경계점 이 등록부에는 뭐예요? 등록부에는 어떤 사항이 등록되어 있냐 하게 되면 뭐하고 뭐하고 소재지번 있죠? 소재지번 쓰고 그 다음에 이 지목이 자, 뭐라고 현재 사용지목과 뭐예요? 공부상 지목 있죠? 공부상 지목과 이렇게 공부상 뭐예요? 공부상 지목과 그 다음에 현재 뭐예요? 자 이용 사용 지목 있죠? 사용 지목 이 지목은 두 가지를 써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는 자 앞에 무슨 단어가 붙이면 이제 경계점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경계점 붙이고 이제 위사종의 좌표다 이렇게 이제 이거 외울 수밖에 없어요. 위사종의 좌표다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 아래는 이제 뭐예요? 그 아래로 위사종의 좌표다 얘기했을 때 그 위가 뭐냐 이게 위가 뭐라고 경계점의 위치예요. 경계점이 뭐라고 위치 그다음에 뭐예요? 사진 파일 자 그다음에 경계점의 종류 그다음에 경계점의 좌표인데 이건 항상 어디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있죠? 좌표 등록부 수반적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이제 등록이 돼 있으니까 거기 뭐라고 그 문제 18번의 문제에서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지상경계를 세정할 때 지상경계점 등급에 등록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 소재지문서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3번의 경계점의 위치 나오죠? 네, 사진 파일 나오고. 근데 5번을 딱 봤을 때그 5번 중에 무슨 단어가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소유자. 소유자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공대 나온 소유자냐. 공대 나온. 그러니까 공유지원명부하고 대지권노부 있죠? 그래요. 공유지원명부 대지권노부. 네, 토지대장이면 대장. 공대 나온 소유자. 그네 군데만 소유자 표시가 돼 있어요. 항상 소유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네 군데만 있다. 이렇게 항상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그냥 외우면은 머릿속에 내가 눈에 많이 보고 외우면 답이 딱딱 나오는 거예요. 절대 다른 과목 있죠? 다른 과목은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세법 볼때막 눈에 팍팍 들어와요? 아니잖아요, 그거. 눈에 안 들어오는데. 근데 세법은 점수 좀 나오는 거예요. 반 이상은 나오죠. 아, 안 물어본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반은 나와야 됩니다. 16문제에서 하여튼 8개, 9개는 맞아. 8개는 반이라도 꼭 맞아야 되는데, 반안 맞으면 쉽지 않아요. 아니, 작년에 한 문제 떨어졌던 그 친구 있죠? 진주에. 3개만 했대, 3개. 3개만. 그러니까 3개 맞고, 다른 거, 그러니까 중개사법이 성적이 잘 나온 거야. 성적이 잘 나오고, 등기 10개 맞고, 지적도 10개 맞고, 뭐. 그 점수 잘 나왔는데, 뭐 때문에? 공법이. 공법이 까락이 나와서 떨어진 거. 좀, 안타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자기 거의 85점인가 90점 걸고 가위 그게 나와. 그 제도 중개사법만 계속 했답니다. 점수 나왔다. 다른 데 올릴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친구는 공법만 까락 안 나왔으면 붙었어요. 그것 때문에. 되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리긋는데 5번을 내리긋는다고 막 그래. 자기는 계속 모의고사 보는데 무조건 모르면 5번이래. 그래서 우연마다 그랬어요. 왜냐면 저기 별로 절대 그 객관식에서는 아무리 바뀌었다 그러지만 일단 자기가 이 OMR 카드에 이렇게 찍어. 자기가 정확히 찍은 거. 그러고 나서 막판 딱 어차피 모르는 건 모르는 거야. 그거 모르는 거또 와서 또알 리가 없으니까. 그럼 제껴놓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판을 보고 뭐한거그 숫자가 많이 안 들어간 거 있죠? 거기로 내리고 해야지. 무조건 5번 내리고. 절대 그건 말도 안 되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옛날에는 딱 8개씩 했어요. 40문제니까, 5지선당이니까, 5, 8, 40이니까 딱 5개씩 딱 나눠줬는데 요새 그 룰이 깨져갖고, 적게는 3개고 많게는 뭐 7, 8개인데,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유사성이 있으니까, 없는 거에서 찍어야지 그냥 뭐예요. 제일 1번하고 5번은 거의 답으로 많이 안 나오는데, 그걸 무조건 찍는다는 게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총재 어떤 분은 그 지적 12개 다 맞고, 등기는 뭐예요. 등기는 1번 다 찍었는데 하나 맞았어. 왜 해필이면 1번이야? 그 많은 3, 4번 중에서 찍지, 그건. 아, 그래도 물론 붙었어. 붙으니까 와갖고, 100일 남겨놓고, 이제 와갖고 자기 경험담 얘기해준다고. 얘기한 거야, 지금. 그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알지, 얘기 안 했으면 어떻게 알겠어, 지금. 1번 찍으면 1번, 그러니까 1번 찍으니까 하나 맞는데 그 사람 생각으로 뭐냐면, 그 5번 찍으면 5개 막, 말이 돼, 그게? 자, 하여튼 그래서, 거기에 5번은 뭐예요? 소유자는 절대 공대 나온 소유자예요.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주 설명 중뭐한 것은 이제 틀린 거 그랬어요. 틀린 거 그랬는데, 거기에 일단 1번은 뭐예요?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소유자의 변경 사항은 항상 뭐예요? 지적 공부의 소유권은 등기부가 있으면 등기부 갖고 하는 거예요. 네? 자, 항상 대장상 소유권은 뭐 갖고 한다고? 등기부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등기 토지로서 소유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그 명백히 잘못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죠? 미등기 토지 공부상에 명백히 잘못됐다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뭐예요? 가족관계 증명사항 있죠? 가족관계 그 증명사항 뭐예요? 그걸 정정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3번 토지 이동의 경우에 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 이동의 조사 측량에서 공부에 등록 전이할 때는 소관청은 당해 소유자한테 뭐 한다는 얘기예요? 내용을 알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바꿔놓으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 내용을 알려주는데 그게 만약에 뭐예요? 자, 어디, 4번처럼, 자, 부동산 표시 변경등기가 만약에 뭐예요?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할 때는 그 등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등록이 녹자가 기억이죠? 7일이. 자, 변경등기가 필요하게 되면 뭐예요? 당연히 뭐라고?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며칠이고, 그건 15일이고. 등록 나오면 뭐예요? 여기 19번에 뭐가 나오면 등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등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녹이니까 며칠이라고. 7일 며칠, 등록이면 7일이다. 그래서 일단 몇 번이 4번이 됐다. 그래서 일단 문제 풀 때요.
이 객관식 문제 풀 때는 딱 봐서 먼저 뭐부터 아랍의 숫자부터 먼저 봐요. 일단 그 아랍의 숫자가 딱 봤는데 맞죠? 그 해는 재수 없는 해라 생각하고 딴거 보면 되는데 그 대부분 뭐예요? 거의 확률적으로 한 60, 70% 이상이 뭐에 나와 있는 거. 객관식은 그 아랍의 숫자에서 틀린 게 확률이 높아요. 그거 보면 왜 여기 문제도 19번 문제도 뭐가 틀린 거예요? 이거 아랍의 숫자 문제 그거 4번이 34번이. 응? 그다음에 5번은 뭐 보면 되고 시군구가 시도라 써 있나? 시군구가 맞는가? 그걸 확인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자, 20번은 뭐예요? 20번 이것도 이제 감정평가사. 자, 감정평가사 뭐예요? 자, 언제 2014년도 문제인데 소유자가 뭐예요? 거기 대신할 수 있는 신청을 대신하는 게 아니고 그랬죠? 신청 대신하는 게몇 가지가 있더랬어요? 네 가지가 있더랬어요. 네 가지가. 그네 가지가 뭐라고? 자, 첫 번째가 2번의 공공사업이죠? 무슨 토지로 되는 거? 자, 거기 공공학교용지로 되는 토지 있죠?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순서가 이제 연결이 잘못된 거 그런구나. 그래서 거기 이 공공사업일 때는 뭐예요? 공공사업일 때, 대신할 수 있는 자가 토지 소유자가 하여 할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그랬죠? 그래요. 그래서 1번의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뭐예요? 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자, 공공사업일 때는 뭐예요? 사업시행자가 하죠? 사업시행자가. 누가 해요? 사업시행자가 해요,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는 어디 가야 되니까? 국가나, 저기죠? 거기 1번, 2번에 뭐예요? 2번에 지방자치단체는 어디로 오고? 1번으로 올라가야 되죠? 1번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2번은 누가 하는 곳이고? 사업시행자. 그 2번과 3번이 같은 얘기죠? 학교용지나, 자, 사학도 철천재, 천재, 뭐, 하천이나 재방. 그래서, 자, 2번이 틀린 말이고, 3번은 사업시행자 맞고, 4번은 뭐예요? 해당 사업시행자 있죠? 만약에 해당 사업시행자라든가 관리인이 하는데, 관리인이 없다면, 자, 공유자격 선임한 대표직 한다는 거죠. 그래서 5번은 뭐예요? 거기 채권자만 나와야 되지. 지상권자가 나온다든가, 저당권자가 나온다든가, 그거 틀린 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20번은 몇 번이? 20번은 뭐예요? 2번이 틀린 답이다. 2번이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 보시면, 자, 뭐예요? 이게 올해 9급 문제입니다. 올해 9급 문제, 9급 문제가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내용이 길죠? 내용이 길은데, 그 내용이 길다고 이 문제의 주체는 뭐냐면 합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러면 자 거기 1번에 뭐예요? 1번에 다른 거다 이게 다 쓸데없는 얘기야. 이게 만약에 시간 끌라고 이렇게 나온 거지. 만약에 문제를 이 1번의 건축법의 11조에 따른 이게 쭉 나오죠? 그걸 뭐라고 딱 줄여보니 뭐예요? 자 뭐에 따라서 건축법에 따라서 건물 지은 토지 있죠? 건축법에 따라 건물을 공사한 토지에 대해서 그 건물 대지에 예? 건물 지은 대지에 이렇게 그러니까 두 줄을 줄여 갖고 뭐라면 돼요? 건물이 있는 대지에. 예? 그렇게 줄이면 돼. 근데 그 쓸데없는 얘기 다 적어 놓은 거야, 지금. 왜? 사람들이 읽다가 지쳐 갖고 그러면 나이 든 사람들은 한두줄 이거 1번과 2번 읽다 보면 뭐 읽는지 몰라고 다시 처음부터 읽어야 돼. 그걸 노리고 이렇게 나쁜 자식들의 나쁜 자식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1번의 중요한 골자는 뭐냐면, 건물을 지은 그 땅에, 무슨 등기가, 신탁 등기가 만약에 있다면, 우리 법이 개정됐으니까, 신탁 등기가 돼 있다면, 그 합병 대상 모든 토지 건물에, 모든 토지 건물에, 신탁 등기가 있으면 어떤 뭐예요? 자, 신탁 목적이 동일하고, 하필 제한 사유가 없다면, 그 토지는 뭐할수 있다는 얘기니까. 하필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맞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1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을 다 읽지 말고 뭐예요? 합병 대상 토지에 신탁 등기가 돼 있다면 뭐예요? 뭐할수 있다는 얘기니까. 합병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빨리 눈에 띄도록, 그 단어가 눈에 띄도록 많이 연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이. 그래서 이걸 천천히 줄 긋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이걸 줄 긋고 읽고 있죠? 다섯 줄 다? 유심히 보세요. 내년에 또 만날 사람이지. 이거 못 읽고 끝까지 이걸 어떻게 이거 1분에 이걸 풀어 말도 안 되는 거지. 딱 눈에, 아,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거 합병할 수 있겠구나. 그 다음, 이번에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토지 등기 기록에 유역지 지역권 있죠? 유역지 지역권이 있다면 그 토지는 합병할 수 없어요. 당연히, 유역지 지역권은 유역지는 뭐를 위해서? 전부를 위해서. 이렇게. 유역지 있죠? 이 유역지는 뭐예요? 유역지는 이 전부를 위해서, 이 전부를 위해서 뭐예요? 이 승역지 토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승역지 토지는 뭐예요? 전부도 되고 뭐예요? 일부 되죠? 그러니까
이 유역지는 전분에서 남의 땅을 요하니까 만약에 이 유역지를 이용하는 토지가 A 토지고 그 옆에 소유권자는 갑인데 그 옆에 B라는 토지가 있으면 만약에 뭐예요? 두 토지를 만약에 합병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토지를 뭐 하게 되면 합병을 하게 되면 자, 어디 이 유역지 토지 전체 중에 일부를 위해서 남의 토지를 이용하는 거니까 그건 안 된다는 게 합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 승역지는 뭐예요? 승역지는 전부도 되고 모두 되니까 일부도 가능하니까 여기 있는 땅을 만약에 합병해서 이렇게 이게 다 승역지 토지가 만약에 됐다 치게 되면 종전에 이만큼 이용했던 거죠? 일부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합병이 되는 것은 유역지 지역권을 합병하는 게 아니라 무슨 지역권? 승역지 지역권을 합병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그래요. 이제 같이 풀다 보면 이해가 되는데 다 알겠는데 집에 가면 뭐예요? 생각나는 건 학원에 왔다. 학원에 왔었나? 근데 그 생각. 어떨 때 글쎄. 아, 참 이거. 이게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기 이번에 없지만 이를 뭐예요? 없는 바 이를 뭐예요? 유역지 지역권의 등기가 모든 토지의 등기 기록에 있고 그 등기 사항이 모두 동일할 때도 뭐예요?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 얘기 지금. 자,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3번은 뭐예요? 자, 소유권이 동일한 갑토지와 을토지의 기록에 모든 소유권 이외의 등기가 등기원인 및 연원인이 동일하고 저당권에 관한 등기 합병 등기 수 있다 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이 지금 뭐예요? 등기법에서 합병이 가능한 게 뭐예요? 딱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자, 어디에서 등기법에서 뭐라고 합병이 가능한 거 있죠? 이 합병이 가능한 거몇 가지? 이세 가지를 외우는데. 자, 일단 뭐예요? 이 용익물권은 전부의 모든 합병대상 모든 토지는 뭐 일부 토지는 있죠? 합병대상 뭐예요? 모든 뭐라고? 모든 토지는 물권이거니와 모든 토지 또는 뭐예요? 또는 어디에? 일부에 뭐예요? 일부에 무슨 등기가 돼 있으면 용익물권 등기가 돼 있으면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합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모든 토지에 또는 일부의 용익물권 무슨 얘기니까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A라고 하는 땅에 뭐예요? A라는 땅에 지상권이 돼 있고 B라고 하는 땅에 뭐예요? 자, 등기는 보존등기했지만 등기가 안돼 있죠? 그이 용익물권의 특성은 A 땅의 전부의 등기가 가능하지만 땅을 합했을 때는 요만큼 일부만 돼 있는 거죠? 합했을 때 일부에 등기할 수 있는 거 그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용익물권은 전부도 되고 일부도 돼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지상권 돼 있고 B라고 하는 토지에 뭐예요? 만약에 전세권 등기를 만약에 등기했다는 거죠. 그이두 개를 합하게 되면 요만큼은 지상권이고 요만큼은 전세권이니까 서로 중복이 안 돼요. 동일 범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동일 범위가. 그러니까 항상 용익물권은 전부든 일부든 다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예외를 중에서 뭐예요? 예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뭐예요? 뭐 합병 대상 모든 토지 있죠? 합병 대상 모든 토지에 자, 등기 원인 연월일 및 등기 뭐라고? 원인 및그 연월일 있죠? 등기 원인 및그 연월일 자, 연월일 뭐예요? 연월일 그다음에 접수번호가 동일한 이렇게 뭐예요? 접수번호가 자, 동일한 무슨 등기? 저당권 있죠? 저당권. 이 저당권 등기는 항상 예외로서 이건 원칙이에요. 이건 원칙이고 예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예외는 그 예외는 두 가지는 항상 뭐라고? 모든 토지에 돼요. 합병돼서 모든 토지예요. 그 모든 토지에 저당권이 들어있죠. 등기 원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두 개가 창설적으로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해야 되니까 중간에 다른 제3자 등기가 들어갈 틈이 없어. 똑같이 하니까 가능하다니. 그래. 모든 토지에, 모든 뭐라고? 모든 토지에 뭐예요? 모든 토지에 신탁 등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일부 토지에 신탁 등기가 돼 있다, 합병할 수 있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일부 토지면 안 돼. 항상 뭐라고? 모든 토지에 그 등기 신탁 목적과 신탁 원부가 뭐예요? 원부 내용이 동일한 신탁 등기 있죠? 그래요. 그 신탁 등기가 돼 있다면 합병할 수 있다는지. 그래서 자, 어디에? 자, 거기 3번에 뭐예요? 등기 원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그줄 치세요. 두 번째부터. 뭐라고? 등기 원인 및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뭐예요? 저당권입니다. 그다음에 4번에 위 3의 경우에 갑 토지의 저당권은 토지 전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을 토지의 저당권은 소유권의 일부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자, 이건 뭐라고? 소유권이 같죠? 소유권이 같으니까 자, 뭐할수 없다. 갑
토지와 을토지 합병을 뭐에 신청할 수 없다고 쓰여있죠? 없는 게 원칙이에요. 기본이 없죠. 왜? 하나는 전부가 하나는 지분이 되니까 없다는 거죠. 근데 5번에 뭐라 했어요? 거기 추가적으로 저당권 있죠? 추가적으로 저당권 합필할 수 없어요. 뭐가? 아, 추가적인데 중간에 뭐예요? 중간에 다른 권리가 끼어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자, 몇 번이? 이게 시간만, 5번이 잡는 이게 시간만 좀 많으면, 많으면 뭐예요? 많으면 풀수 있는 문제인데 너무 길다 보니까 사람이 읽다가 지치는데 이걸 줄여버리면 뭐라고, 5번에 줄여버리면 뭐라고, 그 모든 토지에 뭐예요? 추가적 저당권 이렇게 써 있으면 간단하죠? 읽기도 편하고. 이해만 하면 돼요. 넘기세요. 자, 22번 문제는 법무사 2013년도 20회 법무사 문제입니다. 법무사. 뭐에 관한 얘기예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니까 의무 아니면 검인제도예요. 그래서 올해 구급시험의 검인제도 문제는 뭐는 수용은 뭐예요? 뭐가 아니니까 계약이 아니니까 검인받지 않아요. 뭐 양도담보 계약 뭐예요? 부부 뭐예요? 부동산 이혼으로 인한 공인물 저 부동산 부부 재산 있죠? 예, 부부 재산을 뭐 하는 거이고 분할하는 것도 다 계약이니까 다 검인을 받는데 뭐가 계약이 아닌 거 우리가 특히 그래서 뭐예요? 자, 소유권 이전등기 할때 원인 다섯 가지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매매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상속하고 유언에 의한 증여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수용하고 그다음에 진정명의 회복이에요. 자, 그다음에 환매하고 있죠? 환매에 의한 이전등기. 신탁등기 이전등기 하죠? 자, 이렇게 뭐예요? 우리가 요 다섯 가지 이외에 환매 신탁이 있어요. 절대 뭐라고 이 상속 이 매매 있죠? 매매 아니고 상속이나 유증 수용 이거는 뭐예요? 뭐가 아니에요? 이거 계약이 아니야. 이거 검인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환매로 이전등기 하죠? 이 검인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환매가 계약이니까. 본인 생각은 뭐예요? 안 받을 것 같다 생각하지 말고 신탁도 계약이니까 이것도 뭘 받아요? 검인받아야 돼 이거. 자, 그러니까 계약이 아닌 게 뭐냐 하게 되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찾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이외에 이제 뭐가 있냐면 당연히 뭐예요? 취득시효 있죠? 그거 계약 아니에요. 근데 공매 경매 있죠? 계약 아니에요. 그거 검인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약이 아닌 게 뭔가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여기 시험 문제 중에는 미등기 건물이 계약 맺었죠? 계약이라 써 있잖아. 그럼 거기에 무슨 말이 빠졌냐면 미등기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계약 맺었으면 당연히 뭐예요? 건축물 대장 만들고 수익권 보존등기 하고 뭐예요? 언제든지 뭐할수 있도록 이전등기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미등기 건물에 계약을 맺었으면 계약 맺으니까 검인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 절대 1번에 계약이 아닌 뭐예요? 예약의 원인이나 이전등기 가등기죠? 이전등기 계약을 맺고 이전등기 할 때, 계약을 맺고 이전등기 할때 검인받는 거니까 가등기는 절대 뭘 받지 않아요? 이거 검인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뭐할 때, 예, 그 요건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계약이고 하나는 뭐라고? 이전등기예요. 소유권 이전등기. 하나는 요건은 뭐라고? 자, 요건은 뭐예요? 계약이고 또 하나의 요건은 뭐라고? 이전등기.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할 때는 그건 뭐예요? 검인받지 않아요. 이전등기 할 때만 검인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매경매는 필요 없다 그랬죠? 국가지방자치 필요 없고. 자,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하거나 자, 그다음에 뭐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내는 것은 예외예요. 검인을 안 받아도 돼요. 그 다음에 5번 수용은 뭐가 아니니까? 계약이 아니니까 검인받을 필요가 없다. 이게 올해 답이라 그랬죠? 올해 법원지 답이 이겁니다. 자, 23번 임차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뭐한 것은? 옳은 거 그랬어요. 자, 임차권도 불확정기간 가능해요. 왜? 자, 여기 지상권은 최장기간이 없죠? 임차권도 한 6, 7년 전에, 옛날에는 뭐예요? 최장기간이 20년이었어요. 그 20년에 대해서, 자, 어떤 일부 학자가 헌법재판소에 자, 이 소송을 했어요. 자, 이 법이 잘못됐다. 헌법에 위반된다. 아, 그래서 그 임차권도 불합치 판결을 받아갖고 최장 기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불확정 기간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거기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일단 1번은 옳고 2번은 왜 틀렸냐면 자, 거기 구분이상권이란 단어는 뭐예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요. 구분자들하는 건 뭐예요? 구분이상권하고 구분 건물뿐이 없어요. 구분 임차권이라는 건 없어야 해. 그 3번은 왜 틀렸냐면 임차권의 등기 명령은 존속 기간이 끝나고 하는 거예요. 존속 기간이 끝나고 했으니까 자, 주택 임차권의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에 맞췄으면 그 등기는 뭐예요? 존속 기간이 끝나고 한 권리가 소멸됐으니까 절대 그 기초로 임대차의 전대나 이전등기 할 수가 없다요. 없다. 이따가 아니라 뭐라고?
없다요. 왜 없냐 하게 되면 존속기간이 끝났으니까 그 권리가 뭐가 됐다? 소멸됐다는 게 소멸됐으니까 안 된다는 게. 그다음 자 거기 4번을 잘 보세요. 4번을 잘 보시고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자 임차권 있죠? 뭐라 써놨어요? 임차 보증금이 없는. 어? 자 이렇게 임차 보증금 임차 뭐라고? 임차 보증금이 없는 임차권 설정 등기 있죠? 설정 등기. 임차 보증금이 없는 임차권 등기는 뭐예요? 임차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차임이 없는 임차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없다. 이게 많이 나왔다 시작이니까. 그러면 자, 이 둘 중에 문제인 게 이게 5예요? 밑에 게 5예요? 이거는 이 차임이 없는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없다. 이건 없다. 이건 틀린 말이야. 왜냐면 차임이 없다는 건 차임은 뭐라고? 필적 계상이야. 근데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 어떤 생각하냐면 돈도 안 내고 남의 집 사나? 이게 아니라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뭐냐면 임차 보증금은 임의적 사항이니까 등기 신청서에 안 써도 여기 뭐라 했어요?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건 안 써도 이건 임의적 사항이니까 안 써도 뭐예요? 등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건 있는 거고, 이건 있는 거예요. 이건 등기할 수 뭐라고? 임차 보증금 없는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차임이 없는 임차권 보증 등기는 뭐예요? 당연히 뭐예요? 이건 없다라고 했죠 이거. 이것만 그러니까 차임이 없으면 등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거 필요적 계상이니까. 그래서 아까 이렇게 방금 X가 아니라 이건 없다라고 나오죠? 그건 당연히 옳은 말이에요. 이거 옳은 말인데 이거. 이거는 필요적 계상이니까 안 쓰면 안 돼. 꼭 써야 돼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요. 그러니까 차임이 없는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자. 차임이 없는 그러면 여기도 물어 놔야 돼 이거. 없다 놔야 돼요. 차임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안 되겠지. 차임이 있는 임차권 이렇게 안 하고 차임이 없는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필요적 계상이냐 임의적 계상이냐 그런 개념이에요. 잘못 오해하고 뭐예요? 임차 보증 돈도 안 되고 남이 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임차 보증금이 없는 임차권 설정 등기는 뭐예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아니 있다. 있다예요. 거기.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그 5번에 미등기 주택에 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주택 임차권 등기 촉탁이 있을 때는 등기관이 직권을 보존등기하죠? 보존등기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미등기 건물에 뭐예요? 법원에 촉탁해서 이렇게 등기관이 뭐라고? 직권으로 뭐예요? 보존등기 할 수 있는 거. 1번에서 뭐예요? 소유권 보존등기 갑이라고 이렇게 등기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4가지. 그 4가지가 무슨 촉탁이에요? 그러니까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강제 경매예요. 임의 경매가 아니라 강제 경매. 이거 강제 경매입니다. 왜? 미등기니까. 그다음에 주택 임차권에 상가 임차권에 주택 임차권에 뭐예요? 임차권에 등기 명령 있죠? 등기 명령입니다. 등기 명령. 이 네 가지 촉탁만 있게 되면 직권 보전 등기 가능해요. 자, 근데 지금 저기 했구나. 이거 등기법은 좀 별표로 해야 되니까. 자, 일단 앞에 다시, 아까 21번부터 봐야 되겠죠? 19, 26, 17, 아까 방금 어디야? 21번은 별표합니다. 21번 별표해 두시고. 21번은 별표해 두시고,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21번은 문장이 길어서 그런 거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21번, 자, 그 다음에 22번은 뭐예요? 그건 세모 표시합니다. 세모. 세모 표시해 놓고. 자, 23번은 그래도 뭐예요? 23번은 조그맣게 별표합니다. 조그맣게 별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4번은 뭐예요? 24번은 세모, 이게, 자, 28에 재작년에 구급 문제인데, 그냥 세모 표시해 놓고 하나만 보면 되는데 뭐냐면, 그 이 신청서 기타 부서 쓰는 게 5년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무슨 단어가 나오나? 신청서 뭐예요? 신청서라든가 아니면 뭐예요? 신청 정보라고 나오게 되면 그 몇 년이라고? 5년이에요, 5년.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이거 4번이에요. 그래서 여기 등기소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집장을 갖추어둬야 된다. 자, 그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라고 하는 것은 신청서나 촉탁서나 통지서 허가서 있죠? 참여조서 이런 거 묶어놓은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예요? 기타 부속서류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 편찰장은 매년 별채굴을 해야 되는데 그 필요 없고. 그 4번이 왜 답이냐면 10년이 아니라 매년이라 했어, 이거. 5년이에요, 5년. 응? 그다음에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는 자, 등기부가 아니니까 천재지변에도 밖으로 나가고 법원의 영장 갖고도 밖으로 나가고 다 밖으로 반출할 수 있어요. 근데 등기부는 못 빼놓고는 천재지변 이외에는 절대 밖으로 못 나가요. 등기부는 못 빼놓고는 천재지변 빼놓고 못 나갑니다. 법원의 명령이 있더라도 나갈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5번은 뭐예요? 감정평가사 그 27회 2016년도 있죠? 횟수로 4년 전 문제입니다. 4년 전. 자, 그러면 25번은 별표 두시고, 뭐예요? 단독이냐, 공동이냐 따질 때. 하여튼 뭐예요? 신탁등기 있죠? 다시 여기 보세요. 자, 뭐에 관련해서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련해서 이게 원인이야. 원인이죠?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그 이전등기 관련해서 원인은 뭐예요? 그냥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거다 모아놓은 거예요, 지금. 응? 근데 여기서 뭐예요, 이렇게? 이것만 단독이야. 응? 그러니까 뭐예요? 뭐만, 실자 들어간 것만 단독이야. 나머지 다 뭐라고? 공동이야. 특히 신탁과 보존등기는 신청도 단독이고 뭐예요? 보존, 저, 말소등기 할 때도 단독이에요. 근데 수용은 뭐예요? 말소등기 할 때는 그 수용을 원인한 이전등기를 뭐예요? 신청할 때는 단독이지만 말소할 때는 공동으로 말소해. 왜? 공사가 안 하잖아요. 공공사업 해놓고 나서 토지 수용해놓고 뭐예요? 아, 5년 지나도 안 하고 있죠? 안 하면 뭐예요? 그거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소는 뭐예요? 그건. 이거 구별해. 뭐냐면 그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전등기 마치면 그 땅에 있는 뭐예요? 각종 권리는 다 직권 말소하는데 이제 공사한다고 해놓고서 공사를 안 하면 그 수용을 원인한 이전등기를 말소시켜야지. 공사를 안 하니까. 이제 그거를 공동으로 말소한다니, 공동으로. 응? 그래서 어디에? 거기 25번에 신탁재산에 대해서 신탁등기는 뭐예요? 원인이 신탁이니까, 시기시니까 단독이고. 부동산 표시는 뭐예요? 당연히 단독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단독신청 외우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판결로 그거 생각하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뭐 외우자고. 자, 판결로 뭘 받은? 판결로 뭐예요? 상속받은 누가하고 누구는 부표와 등표는 갑오인 혼수를 멸실시켰다. 아예 뭐 해놓지? 맡겨놓지. 신탁해놓지. 그렇죠? 이게 왜 그러는 게? 그래서 판결서 받으면 상속 부동산 표시. 자, 논에다가 직접 갖고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등기. 자,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사 와서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등기. 이 가등기는 원래 원칙이 공동이에요. 예외가 단독이고 보존등기 있죠? 혼동 단독이죠? 혼동. 자, 저당권자가 자, 아버지 사망하시고 자,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러면 소유권하고 저당권하고 두 개의 권리. 하나의 땅에 물건 두 개가 한 사람한테 귀속되면 안 되니까. 혼동은 뭐예요? 혼동은 단독이다. 혼단. 혼동은 단독이다. 혼단. 수용이죠? 멸실등기 신탁등기. 단독신청. 자, 그래서 거기 뭐예요? 자, 거기 부동산 표시 단독.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뭐라고요? 등기착오로 등기관이 잘못에 의한 것을 발견할 때는 이해관계 3자가 없다면, 있다면 뭐 하면 돼요? 있다면 승낙서 첨부하면 되고. 없다면 지체 없이 직권한다 했죠? 4번은 등기관이 권리자 의무자 또는 명의자가 각두 사람 이상일 때는 직권으로 경정됐을 때는 그 사실을 모두한테 알려줘야 돼요. 한 사람한테만 알려주면 돼요. 한 사람한테만 알려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한 사람한테. 그 다음에, 자, 거기 5번은 당연히 뭐예요? 몇 개월에? 표제부에 관련된 것은 뭐예요? 1개월이에요. 부동산, 토지에 멸실된 게몇 개월? 1개월. 자, 그러면 그 멸실된 게 단독이라 했죠? 명의자만이 1개월 하는 거예요. 그 멸실등기는 그 표제부에 하는데 주등기로 해요? 부기등기로 해요? 아, 주등기. 표제부는 무조건 주등기. 무조건 주등기. 표제부는 무조건 주등기. 표제부는 무조건 주등기입니다. 자, 그다음. 자, 26번은 뭐예요? 부동산 등기용 부여기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거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법무사 22회 때 2016년도 문제입니다. 2016년도. 근데 이제 하나 한번 왜 보자 그러냐면 거기 지방자치단체는 뭐예요? 그 등록번호는 그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라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해요. 그 여러분 세종시에 지금 국토교통부도 있고 그런데 뭐 만약에 뭐 세종시 살면서 지나다니면서 맨날 써 붙여놓은 게 거기 뭐예요? 행정안전부 뭐 그다써 붙여 있는 써 붙여놨던데 거기 예?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가 아니라 뭐라고? 국토교통부죠. 그다음에 외국 정부에 대한 뭐예요? 지방 국제기관 외국 정부죠? 이것도 누구예요? 외무장관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 외무장관이 누군지 아세요?
신경 쓰지도 말아. 누가 한다고. 국토교통, 아니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군지 알죠? 알잖아. 아, 그 김씨 있잖아요. 아, 모르세요. 국토교통부. 아시죠? 요새 저쪽에는 뭐 무슨 그 서울 저기를 해갖고 무슨 선 있죠? 대전에서부터 와갖고 어디를 뭐 통과한다니 막 그 열차선 만드느라고 막 그 프랭크를 누르고 뭐 우리 지역에 역을 설치해야 된다 그래갖고 뭐예요. 김현민은 응답하라. 여기가 최정역이다 뭐 다 써붙여 다녀갖고 내가. 알고 아니 그러니까 알고 싶지도 않은데 길 가다 보면 붙여놔갖고 붙여놔갖고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국토교통장관이에요. 근데 3번이 이제 뭐예요? 북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서. 그러니까 북한 주민도 뭐예요? 등기 신청 당사된 능력이 있다 없다.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도 뭐가 필요했는지. 아, 부동산 등기에 등록번호가 필요하겠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누가 부여한다는 얘기니까. 법무부 장관이 부여한다. 법무부 장관이. 우리는 이런 거 한 번도 안 배웠는데, 어디서. 2016년도에 법무사 시험 문제도 나온 거니까 한 번은 이해는 하고 가자니 무슨 말인가. 아, 국가지방자치 되니까 똑같이 국가지방자치 국제기관 외국정부 국장이래니까 금방 얘기했는데 아 김현미 응답하라 김현미 아 그러니까 지금 응답하라만 듣고 지금 아까 밥 먹다 보니까 아니 병원에 있었나 내가 병원에 밥 먹을 때인가 그 무슨 어느 방송을 하는데 옛날에 무슨 이한열 여사인가 누군가 그 저기에서 그때 운동화 들었던 그 여학생이 벌써 56살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무슨 1987년인가? 그때 뭐 1980 응답하라 무슨 드라마가 나왔는데 실제 주인공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무슨 도시락 있고 뭐 그렇게 그거 모를 거 아니야 지금. 그 학교 다닐 때 그 도시락 같은 거 그거 도시락 사업부터 했어. 중학교 때? 진짜? 그랬나? 그래서 막 도시락 써갖고 겨울에 막 밑에다 놔갖고 밥 도시락 타갖고 막 다시 뭐 그건 그 세대나 이거 그렇지 그거 그저 그 알죠 그죠 그 저거 있잖아요 그 저기 무슨 그 양은이라 그러나 그 양은 도시라 그 세대 나와서 얘기하게 갑자기 생각이 나고 국가지방자치 국제기관 외국 정부는 다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그다음에 거기 그 3번이 답이고 거기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부동산 등록번호 있죠? 법인 아닌 사단재단 대표님 게 뭐 친목회 있죠? 그 다음에 종중문중 있죠? 어디 가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부여받아요. 그래서 거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는 뭐예요? 그 제외국민의 시험. 그러니까 4번하고 5번이 바뀐 거예요. 4번과 5번이 바뀌었다. 그래. 그러면 이 정도 문제는 이렇게 법무사 옛날에 2016년도 문제니까 요 16년도에 이 정도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도 시험 문제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이런 게.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는, 자, 26번 아까 3번이라고, 27번 문제는 능력시험이에요. 2019년도 법원직 그 하급 공무원 있죠? 그러니까 뭐 9급이나 8급이나 7급, 6급 있죠? 이 사람들 자기네 자체 그 승진시험 보는 거예요. 그게 이게 능력시험이라 그러는 거예요. 능력시험. 그러면, 자, 보세요.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농지의 지상권 등기를 뭐에 신청할 때,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 절대 무효가 아닌 것을 고려라 했을 때, 농지의 지상권 등기하는 건 상관없는 얘기예요. 농지의 전세권 등기가 안 된다는 얘기지. 그 얘기 지금. 그래서 1번이 답인 거예요. 자기 집원의 보존 등기 안 되고, 자기 집원의 상속 등기 안 되고. 그 다음에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할 등기를 뭐예요? 신청하면 안 되지. 왜? 가압류 가처분은 뭐예요? 신청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촉탁해야 되겠지. 촉탁. 그 다음에 다시 보존 등기에 대한 뭐예요? 부동산에 다시 보존 등기 신청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번에 9급인가 시험 답이 뭐였냐면 다음 중 각하 사유가 아닌 걸 물어봤어요. 뭐라고? 자, 선순위 저당권자가, 자, 경매를 신청해서 뭐예요? 자, 무슨 경락대금을 받은 후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선순위 저당권자를 대위해서 뭐 하는 경우? 자, 배당 절차에 뭐예요? 배당 절차에, 자, 등기하는 경우 있죠? 그거는 당연히 뭐예요? 각하 사유가 아니에요. 왜? 먼저 받아갔으니까 나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각하 사유가 아니에요. 그거. 대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 부기등기 하는 건데 그건 뭐예요? 자, 뭐가 아니라고? 그건 각하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 각하사유가 옛날 이런 식으로 맨날 나오다가 요즘은 좀 특색 있게 또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맛을 보게 되면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한번 뭐예요? 그 맛만 보면 돼요. 이해만 해두시고. 그
그 다음에 28번은 뭐예요?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올해 감정평가사 문제입니다. 올해. 예? 올해 감평 문제인데 옳지 않은 거 써놨죠? 등기인청에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 거기 1번에 뭐예요? 거기 합병이 나오죠? 합병은 사람으로 따지면 상속과 같아요. 사람으로 따지면 뭐 같다고? 상속과 같은 거예요. 상속과 같으니까 뭐 하면 돼요? 단독신청이에요. 등기 꼭 해야 돼. 등기 안 해도 권리변동이 생겨요. 등기 안 해도 권리변동이 생겨요. 뭐와 같다고? 상속과 같아요. 상속과. 합병은 상속과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신탁재산 신탁이니까 뭐예요? 단독이죠? 수용 단독이죠? 그래요. 거기 그 4번에 뭐라고? 채권자 민법 404조 대위 있다야. 대위 있다. 근데 5번이 왜 틀렸냐면, 보세요. 대표자가 있는 종중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는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종중 명의로, 김해김씨 명의로, 그 대표자는 단순히 뭐만 하는 거이고, 등기만 신청할 뿐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